안녕하세요. 생활뉴스 해운대 송태환입니다. 해운대 지역만의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지역 밀착형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아파트 주민들이 꿈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하나 되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선수촌 밴드를 김현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현란한 손놀림을 자랑하는 베이시스트는 지역의 구의원, 수준급 실력의 드럼 연주자는 카센터 대표, 마이크를 쥔 보컬은 전직 은행 지점장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지위를 벗어던지고 좋아하는 음악을 즐기기 위해 매주 한 번씩 모이는 이들은 해운대구 반여동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선수촌 밴드는 보컬과 베이스, 기타, 드럼 등 아파트 주민 6명의 멤버로 지난 2014년 결성됐습니다. 주민들 간에 몇몇 뜻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영상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음악 동호회 활동도 하고 과거에 또 직장생활 하면서 미치지 못한 어떤 열정 이런 것들도 인생 후반부에 활용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멤버들은 40대부터 60대까지로 학창시절 밴드를 하거나 취미로 악기 연주를 하던 주민 한 분 한 분이 모여 멋진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멤버들이 청춘이던 우리 시절 때 불렀던 7080 가요, 그리고 추억의 팝, 록,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을 위해서 우리 트로트까지도 연주하고 있습니다. 선수촌 밴드는 매년 아파트 선수촌 공원에서의 정기 공연뿐만 아니라 수영 강변 축제와 해운대구청 열린 무대 등 지역의 행사에도 초청돼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로당과 복지관 등을 찾아가 음악을 통한 재능 나눔 봉사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악과 노래로 이제 조금이라도 밝은 사회를 만들고 싶고 저희들이 행복할 것이고 저희들이 행복하면 또 저희들 음악을 듣는 주민들도 더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끼와 자신감으로 감성을 담아 연주하고 노래하며 새로운 지역 문화를 형성해가는 선수촌 밴드. 이들은 아파트 이웃이자 음악적 동료, 주민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며 오늘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현정입니다. 해운대구에서는 부산 지역 최초로 은퇴자들이 퇴직 후에 경력을 되살려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능을 나누며 다시 찾은 직업으로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분들을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으로 32년간 근무하고 2년 전 퇴직한 하효원 씨. 하 씨는 부산의 특성을 살려 해양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실기와 이론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며 꿈꿨던 퇴직 후의 삶을 이룬 하 씨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저의 그 오랜 경험을 나누어 주고 싶었는데 때마침 이런 좋은 자리가 있어서 아주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니까 제2의 인생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칼을 강의하는 등 새로운 직업을 얻은 이들은 모두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입니다. 올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해운대구의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은 교육과 문화, 예술, 사회서비스 등 32개 기관과 연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상은 50대부터 80대까지의 교직과 공무원 등의 은퇴자 200명으로 현직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활기찬 인생 2막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공헌 일자리는 은퇴자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습니다. 은퇴자들이 자신의 경력을 살리면서 재능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고용노동부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2억 4천 4백만 원을 확보해서 200명의 퇴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해운대구는 내년에도 고용노동부 사회공헌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 퇴직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와 함께 지역사회의 나눔가치 확산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 ICT 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소식과 영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의 감독과 배우들의 무대 인사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부산 ICT 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부산 정보산업진흥원과 센텀 포럼 운영위의 주관으로 지난 17일 토요일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 시티 부산의 살얼이랏다라는 주제로 부산의 ICT 산업 관련 공무원과 교수,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기조 연설 및 패널 토론 등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플랫폼은 사회 전반, 특히나 도시 전반을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거거든요.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도 관광도시로서 다양한 형태의 사물 인터넷을 기술 기반으로 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로 거듭나는 게 어떤 방식으로 거듭나고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뀔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자리를 가질까 싶어가지고 기조연설에 나서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센텀 미래 포럼은 미래의 산업 트렌드를 연구해 부산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덕광 의원을 비롯해 부산 지역 정보통신기술 분야 지역 산학연 관계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영화의 전당에서 14일 개봉을 앞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의 시사회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감독과 배우들의 무대 인사가 마련됐습니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는 프랑스 작가 기욤 미소의 원작을 토대로 한 김윤석, 변요한 주연의 영화로 30년 전으로 돌아가 자신과 마주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의 전당에서는 13일 저녁 7시 50분에 영화 커튼콜의 감독과의 대화가 열릴 예정이며 야외 상영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다채로운 부대 시설이 설치돼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이 되기 위하여 영화의 전당에서는 영화 시사회, 감독, 배우, 무대 인사와 관객과의 대화 등 다양한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에는 야외 공간에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편의 시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운대 도서관이 내년 1월 3일부터 26일까지 유아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유아들이 동화를 이해하고 동화에 어울리는 소재를 만져보고 체험하는 오감놀이 퍼포먼스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며 상상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책 놀이터가 마련됩니다. 또 초등 3, 4학년 학생들이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하는 좋아하는 책 놀이와 5, 6학년 학생들이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이루어진 관점 다르게 보는 힘 등도 개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해운대구 자동에서 26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본격 재판에 앞서 정신감정을 받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가해 운전자 53살 김모 씨의 변호인이 정신감정 신청을 하면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을 촉탁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의견을 확인하고 정신감정 의견서를 받은 뒤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뉴스 해운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대.